요걸 이거를 이거 지선이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? 우리한테. 어? 지선아, 너가 여기 써놓은 글 있잖아. 이거를 우리한테 읽어주면 어떨까? 아, 쟤 울컥할 것 같은데. 오빠 그리고 알러뷰 한 번만 불러주세요. 어때? 쟤 손 떨고 있어. 네. 쟤 떨고 있어. 손 불러주세요 한 번만. 그러니까 아, 아주 떨린다. 이게 좀 즐겁기는 한 건데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적으로 제 머릿속에 지금 복잡하게 있어요. 근데 사실 제 뭔가 이 불청에 나와가지고 뭐 많은 이슈도 됐고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더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고 또 형들이랑 그리고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치.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예. 어 근데 되게 어색하다 이게. 나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. 네가 직접 읽어 줘. 너가 쓴글 아니야. 그래. 그래. 예. 미안해요, 광규 형. 여기 야, 그게 어디 써 있어? 하지 마. 그거 써 있어? 야. 사실 사실 최승국 씨랑 네. 나랑 다 뭐 본승이나 재홍이나 그러니까 뭐 형들 앞에서 먼저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, 예. 사실은 이걸 꿈꾸고 있었거든 이런 자리를 아 정말요? 근데 예. 그, 네가 새치기를 하네 부럽지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읽어주세요 예. 새로운 마음과 새 의미를 간직하며 저희 두 사람이 새 출발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좋은 꿈, 바른 뜻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축복과 격려 주시면 더 없는 기쁨으로 간직하겠습니다. 아~ 네. 형님, 근데 저는 이 뒤에 글귀가 그래, 형님이 뒤에도 한 번만 읽어줘. 읽어주시면 뒤에도 좋을 있어?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아, 뒤에 있네. 이게 더 좋아. 서로가 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네. 제육 소년들이. 네. 와, 형님 미안해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. 아 근데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. 네. 축하합니다. 거기까지. 거기까지. 어? 너무 떨려 지금. 아 제육아, 오 그래 너. 야. 자 우리가 우리 프로에 나와서 결혼을 간 사람이 별로 야, 없는데 이 처음이에요? 멋있어, 아니 결혼하신 분은 있는데 이렇게 청첩장을 그렇죠 그래 아~ 처음이야 벌써 돌리신 분은 처음이지 그래도 큰 오빠가 저는 재욱이 형님을 좋은 말 한마디 해줘야지 저 형은 결혼 못할 줄 알았어 축하 아니 뭐 내가 무슨 더 아니 뭐 그래도 해줘야 돼 아니 뭐 줄에 살래? 아니 그래도 축하한다고 오빠 축사. 아, 축사를. 한번 내줘야지. 이런. 억지로냐. 이런 날이 오려면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전 축사 맞아? 최승국 씨와 김광규 씨를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는데. 네, 뭐. 요즘 뭐. 이혼하는 커플도 많다는데. 제발 돌아오지 마시고. 앞만 보고 쭉 달려가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너를 형이라 부를게요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도